자, 오늘의 제목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당뇨병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결과적으로 당뇨병의 관리에서 특히 식단 관리나 약의 관리를 좀더 세밀하게 할수 있는 방법, 꼭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환자들이 직접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람 기능을 켜주시면 더욱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 강좌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당뇨에 대해서 강의를 좀할 건데요. 이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제 유튜브에 처음으로 이제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뭐 하루에도 서너 분이 저희 한국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말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 의사 정도면 올바른 국어를 쓸수 있어야지 하지 않을까요? 이과 전공이라 제목의 이상함을 못 느끼시나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 좀 욕설까지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저희 채널 이름을 조동혁의 100세 건강시대에서 미국 의사 조동혁의 100세 건강시대로 바꿨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제가 미국에 살고 있다는 거를 모르시고 뭐 저를 직접 찾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한국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14살 때 1988년에 이민을 와서 여기 살다 보니까 제가 쓰는 학술적인 한국말은 다 네이버에서 제가 찾아본 거고요. 그 이외의 말들은 초등학교 때 배운, 저는 이제 국민학교 때 배운 한국말의 수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 영어가 아니라 생활 한국말만 아는 레벨이라서 철자법이라든지 문법이라든지가 좀 많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지금 이 채널은 의학적인 지식을 드리는 거라서 뭐 방송도 하고 제가 여러 그 신문에 글을 쓰기도 하는데 뭐그 정도 되면은 한국말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미국 온지 30년이 넘게 지나서 지금부터 뭐 국문학을 배운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시간도 없고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른 분들한테 베푸는 것이 한국말을 좀더뭐 유연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크게 달라질까, 그냥 알아서 들으시고 의학적인 정보를 드리는 게더 좋다고 판단을 해서 특별히 한국어 레슨을 받고 임프루브할 시간이 저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의 제목처럼 인공지능을 이용한 당뇨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중에 드릴 건데요. 혹시라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계시다면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고, 의향이 있으시다면 제가 하려고 하는데 동참을 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병원에서 당뇨병을 굉장히 위주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당뇨병 환자들이 오면 지금 하시고 계신데 굉장히 조절이 잘 되고 있다 하면은 뭐 굳이 안할 수도 있지만, 조절이 특히 안 되시는 분들은 꼭 당뇨 일기를 써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소한 한달 정도는 당뇨 일기를 쓸때 아침에 공복 혈당과 그리고 식전 혈당, 그리고 식후 혈당을 꼭 재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뭐세 끼를 드신다 그러면 여섯 번을 재라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혈당을 재고, 그리고 뭐 오늘 점심을 재겠다 그러면 점심 전에 혈당을 체크하고 2시간 있다 혈당을 다시 체크를 해서 그 일기를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하면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도 다 적어가지고 일기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을 해보면 자기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한달 후에 오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벌써 환자분이 아, 내가 이런 거를 먹어서 이렇게 올라갔는지 몰랐어요,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혈당
관리를 하는 이 혈당 일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근래 들어서 이제 컴퓨터 공학의 굉장한 발전이 있어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이걸 실시간으로 코칭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려고 지금 몇 달 동안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한국에 갔었던 이유, 그리고 판교에 갔었던 이유도 이런 소프트웨어 벤처 회사들과 만나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구성을 만들어서 런칭을 하려고 한국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환자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무료로 배포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라서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사람들을 제가 의사고 매일마다 환자를 보는 의사의 입장으로서 그런 분들을 만날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뭐 일이 순조롭게 빨리빨리 되지가 않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구글에서 일하시는 분과 상의를 했을 때 그럼 유튜브 지금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다 이런 방송을 하지 그러냐 그러면 컴퓨터 하시는 분이 보고 연락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그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거기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뇨의 관리에서 혈당이 어떤 음식에서 올라간다는 것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적인 식단을 보고 혈당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같은 닭도리탕을 두고 두 명의 당뇨 환자가 그 간 밥상에서 먹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은 300이 올라갈 수도 있고 한 사람은 200까지밖에 안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똑같이 심각한 당뇨가 걸렸다고 하더라도요. 자, 다시 말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A와 B의 똑같이 당뇨가 있는 사람을 가지고 닭도리탕을 먹었다 하면 이분은 400까지 올라갔고 이분은 200까지밖에 안 올라갔는데 그러면 뭐 이분이 당뇨가 심하다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뭐 다른 음식을 먹었을 때는 이분은 200까지밖에 안 올라가고 이거는 400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자의 식단을 쭉 보면서 어떤 것을 먹었을 때 더 올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GI 수치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대략적인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꼭 그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개인의 식단을 알아보는 그 단계를 거치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도 저번 주에 미국 의사 학회지에서 메이오 클리닉에서 임상실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당뇨 환자 중에서 같은 음식에 대해서도 그 당뇨병의 환자의 그 식후 혈당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논문이 났습니다. 이번에 처음 난 건데요. 메이오 클리닉에서 뭐 저는 그동안 그게 그렇다고 알고 있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식화되게 이제 대학교에서 이렇게 임상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그 모티베이션이 됐고요. 그래서 어제 의사회 학회지 논문을 읽다가 갑자기 그게 보여가지고 오늘 이 방송을 더 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제가 뭐 인공지능을 만들기 전에 환자분들이 자기 당뇨병을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대처 방법을 해야 되겠다, 식단에 대해서 하겠다 하시는 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마다 아침에 혈당을 재고 일어나서 그리고 뭐 아침을 먹었다고 하면 아침은 벌써 쟀으니까 아침을 먹고 2시간 있다 혈당을 재고 어떤 걸 먹었는지 재고 그리고 뭐 내일은 점심을 하겠다 그러면 내일은 아침 공복 혈당을 반드시 재고 그리고 점심 식사 전에 재고 점심 식사 후에 2시간 후에 재고 그리고 뭐 모레는 저녁을 해보겠다. 그러면 저녁 하는 그날도 아침에 재고 저녁 식전에 재고 그리고 저녁 식후 2시간 있다 재고 이렇게 세 번을 하게 되는 거죠. 하루에 한 번 한 끼를 하겠다 하면 자 그런데 이것을 그 한 끼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기가 항상 나는 저녁을 뭐 이런 식의 저녁을 자주 먹는다 하는 걸 하세요. 제가 뭐 10년에 한번 나는 이렇게 먹었다 이런 날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이런 식단을 뭐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은 한다 하면 그것을 그렇게 재서 아 내가 요렇게 먹으면 2시간 후에 이 정도가 올라가는 것을 파악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 아니면 두 달 정도를 해보시는데 보통 한 달 정도가 되면 이제 상황 파악이 됩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오늘 먹은 것과 내일 먹은 것이 다르죠. 그리고 모레 먹은 게 또 다르죠. 그래서 하루하루 먹는 거는 다 다르게 먹지만 한 달 단위로 보면 이번 달에 먹은 것이 대부분이 다음 달에 먹는 것과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한 두 달에 한번 먹는 거는 있지만 그 두 달 아니면 세 달 아니면 다섯 달에 한번 먹는 그 한 번의 음식이 나의 당뇨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만 딱 봐도 한 달에서 그 다음 달이 식단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 달을 정확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인공지능이 중요하게 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젊으신 분들은 어떤 걸 먹고 이런 거가 뭐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음식을 하나를 먹는 게 아닐까, 음식을 여러 가지를 점심때 먹으면 그 중에서 내가 아 요것과 요것과 요것이 혈당을 많이 올렸겠구나 하는 파악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의학적으로 전혀 관심이 없으셨거나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그 식사에서 들어간 것이 다섯 개에서 열 가지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뭐 때문에 올라갔는지를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진료를 하면서 이 음식 때문에 아버님 혈당이 올라가네요. 이거는 좀 피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데, 그거를 만약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걸 바로 실시간으로 추출을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딱 찍었을 때 이런 음식이 딱 나와서 보면 아 이런 음식 때문에 당신의 혈당이 이만큼 올라가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인공지능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테크놀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바로 환자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그걸 보고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도 있고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현재는 그런 프로그램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직접 해줘야 되는 거고요. 물론 지금 현재 다이어트를 위한 그런 인공지능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미국에서도 몇 개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보통 살을 빼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만들어 놨고 좀 디테일한 정보가 의학적인 정보가 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큰 도움은 안 되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논문처럼 이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좀 한계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인공지능 개발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아래 밑에 코멘트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